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을 제외한 모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눠버렸습니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에선 매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보수정당 의석이 다수인 대구시의회에서 관련 논의는 벌써 2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신설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대구시의회가 4인 선거구 6곳을 쪼개 2인 선거구로 바꾸는 수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재석 의원 27명 가운데 21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습니다. 앞서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기존 30곳이었던 2인 선거구를 6곳까지 줄이고 대신 3, 4, 5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인 수성구 마선거구를 5인 선거구로, 수성구 바선거구는 4인 선거구로 남기고 나머지 4인 선거구 6곳은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갰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5인 선거구 1곳과 4인 선거구 1곳, 3인 선거구 20곳, 나머지 18곳은 모두 2인 선거구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중대선거구 재확대를 주장했던 시민단체와 소수 정당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제 2인 선거구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대구 시민의 삶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대구시 의회에 있는 의원들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는 매 지방선거 때마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2005년과 2010년, 2014년, 2018년에 이어 결국 이번에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